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혼성전입니다. 영어로 표시하면은 믹스트 포텐셜 이렇게 이제 됩니다. 혼성전이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제 전압이 하나로 딱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전극인데 거기에서 반응이 두개 이상 이렇게 전격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때 이제 나타나는 전율을 혼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게 비커에 이게 용액이 있어요. 용액에는 징크 이온이 있고 또 프로톤 이온도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아연 금속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연 이가가 전자를 두개 받아서 아연으로 이제 석출되고 또 반대 방향 뭐 정반응 역반응 다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연이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프로톤이 있어요. 프로톤. 프로톤이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다가 이렇게 또 환원되는 반응도 일어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이온이 아연으로 전자를 받아서 이제 금속이 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산화죠. 산화. 그러니까 이때는 아연 금속은 산화가 일어나니까 애노드로 작동하고 근데 또 프로톤이 수소 기체로 환원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캐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금속이 애노드 되고 캐소드 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애노드고 이쪽 부분은 캐소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여기다가 무슨 전극을 우리가 꽂아서 두 개에서 연결할 필요 없이 하나의 반응에서 하나의 전극 표면에서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완전한 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또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부식이 그렇습니다. 부식. 그죠?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위 그림에서 징크와 징크 이가 이온의 경우 활동도가 이를 때 반쪽 전지의 전압은 마이너스 0.76볼트이다. 이것은 열역학적 전압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만은 실제로 측정해 보는 여기 이제 다른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 기준 전극을 꽂아서 두 개의 전압 차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0.76볼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활동도가 1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0.76V보다 더 양의 값.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적은 값을 가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pH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즉, 이게 더욱더 산성이 됨에 따라 이 감소폭이 더 커진다. 그 이유는 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극 표면에서 환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화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프로톤이 산화돼서, 잠깐만, 환원돼서, 잠깐만요. 그죠? 프로톤이 환원돼서 이거는 이제 저 징크가 녹아나서 산화되는 거고 프로톤이 환원돼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징크 표면에서 징크의 산화와 양성자의 환원에 의한 수소 기체의 발생이 동시에 일어난다. 즉 징크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이래서 이때 나타내는 전위를 혼성전이다. 믹스트 포텐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수식으로 써보면은 이게 징크에서는 이게 녹아나니까 산화가 돼요. 환원 전극은 프로톤이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응 이게 두 개를 다 더해버리면은 어때요? 징크와 여기에 프로톤이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겁니다. 이게 징크뿐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 이제 이 전위 금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위 금속을 산에다 집어넣으면 녹아난다는 겁니다. 녹아나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녹아난다. 이때는 델타 G0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녹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징크뿐이 아니고 또 뭐죠? 예를 들어서 구리는 아니고 뭐 주로 이제 알칼리 금속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산에서 알칼리 금속 산이 아니고 물이라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죠. 자, 그거 보십시오. 그럼 전체 반응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게 라이트 핸드 반응이고 요게 환원 전극 이것을 우리가 캐소드니까 이거 빼기 이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지역값만 보면 이것은 뭡니까? 0V죠? 표준 환원제니까 0 빼기, 아까 이거는 뭐랬죠? 마이너스 0.76이니까 이걸 빼니까 플러스 0.76V 셀프텐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0보다 이게 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0보다 작으니까 자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갖다 이제 도식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XY 평면에서 도식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이게 X축은 전압이고 Y축은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위로 갈수록 점점 캐소딕 커런트, 즉 환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뭡니까? 애노드가 되는 거고 즉 전류는 밑으로 갈수록 애노딕 커런트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IC, IA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잘 보십시오. 만약에 프로톤이 없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표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0.76V니까 어떻죠? 이것보다도 더 양으로 우리가 전압을 스캔하면은 어떻게 돼요? 양으로 스캔한다는 건더 산화를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큰 산화전류가 흘러요. 즉 무슨 얘기냐? 징크가 더잘 징크 이온으로 녹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 더 왼쪽으로, 즉 플러스 쪽으로 점점 더 스캔하면은 이때 징크는 점점 잘 녹아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양성자가 환원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으니까 이것의 이질값은 제로죠. 제로. 환원이 일어나려면 어떡합니까? 전압을 오른쪽으로, 즉더 마이너스로 우리가 스캔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믹스트 포텐셜이라는 것은 뭐냐? 믹스트 포텐셜. 이때에는 한쪽에서는 산화, 한쪽에서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전압을 우리가 믹스트 포텐셜이다. 근데 믹스트 포텐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가 같아지게 돼 있어요. 혼성 전류에서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반응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이 반응은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가 같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왜냐면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발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혼성 전위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요즘에 왔을 때는 요두 개의 반응이 요게 이제 요 셀프 포텐셜이 요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멈추는 겁니다. 이때의 포텐셜을 믹스트 포텐셜이다. 그죠? 그러니까 혼성 전위는 열역학적 전위보다 더 양의 값을 갖는다. 당연하죠. 혼성 전위가 없을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0.76V인데 혼성 전위가 이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치면은 여기 어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0.76, 마이너스 0.76보다 더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혼성 전위를 가능한 한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죠? 요 혼성 전위가 점점 열역학적인 값과 같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보다도 여기가 있는데, 먼저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혼성 전위가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이 전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지. 즉 이제 여러분들 흔히 쓰는 전지 많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쓰는 것은 거의 리튬 이온 전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밑에 편의점 가서 사면은 뭐가 있죠? 저기 거의 전지 많이 팔죠. 약간 조그맣게 이게 원통형으로 된 거. AA 사이즈 또는 AAA 사이즈 이제 그런 것들이 알칼라인 전지입니다. 그거는 리튬 전지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로 이제 알칼라인 전지입니다. 왜 알칼라인 전지냐? 그 전해질이 알칼리예요. OH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KOH를 이제 집어넣고 쓰는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알칼라인 전지 보세요. 징크 망간 다이옥사이드 전지입니다. 그죠? 여기 왼쪽에 이게 이제 징크는 이때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애노드고 요게 MnO2가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둘 사이에 전해질에 OH 마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죠?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느냐?
여러분 감을 잡았을지 모르지만은 OH 이게 pH가 높아지면은 요 이 저 수소 발생 양성자 환원이 요 전체 요 그래프가요 점점 마이너스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요건 가만히 있고 왜냐면 징크는 요것은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요 용액의 pH에 관여하지 않죠. 좌우되지 않습니다만은 요것은 pH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요것이 pH가 올라가면은 즉 알칼리성이 되면은 요 전체 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잘 봅시다. 그래서 전해질이 강 알칼리성을 사용함으로 알칼라인 전지라 불린다. pH가 낮으면 징크에서 수소가 발생한다. 그죠? 이거는 뭐 왜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요게 녹아난다 그런 거예요. 산성이면은 징크가 녹아나서 수소가 발생한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여러분 알칼라인 이제 배터리 이제 여러분 사서 쓰는데 그 내부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 어때요? 터지겠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pH를 높여주는 거예요. pH를 높여주면 수소 발생의 전유가 음위값으로 이동하여 수소 발생이 억제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수소 그러니까 양성자의 이 저 환원에 대한 이것에 대한 르네스트 식입니다. 이렇게 되죠. 앞에 콘스탄트가 있고 여기 이제 F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하십시오. F. 이건 1기압이라고 그냥 칩니다. 수소기체의 농도니, 압력이니까. 그죠? 피가시트라고 하는데 그냥 1이라고 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콘스탄트로 다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요거 보세요. 요게. 이게 보면은 요게 2kg 콘스탄트, 요 포텐셜, 여기서 요겁니다. 요게. 0V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 이 프로톤의 농도가 알칼라인이 되면 이게 점점 작아져요. 그니까 요 전체가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니까 콘스탄트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식을 쓰면 이렇게 된 거예요. 콘스탄트 하고 마이너스 0.05916 그죠? 이걸 갖다 pH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pH는 뭡니까?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 농도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 값이 0.059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도식을 하면은 요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pH고 Y축은 뭡니까? 전위에요. 전압.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1차 함수에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0.059V 약 60mV가 되는 거고요. pH의 1이 바뀔 때마다 60mV만큼 점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pH가 1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 수소 발생은 어때요? 이게 여기 왼쪽으로 할수록 pH가 낮고 더 산성이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pH가 높으니까 알칼리성이니까 기울기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게 60mV. 정확히 얘기하면 59.2mV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건 수소는 그런데 수용액에서는 항상 수소 발생이 있으면은 뭐가 또 발생하죠? 대개 산소 발생도 있어요. 보죠? 자, 산소 발생도 여기다 예, 직접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왜 안 나오나 이게 그냥 놔둡시다. 어쨌든 산소 발생과 수소 발생은 모두 pH에 의존한다. 왜냐하면은 이거 쓰진 않았지만 산소 발생도 O2 플러스 4H 플러스 4E 마이너스가 2H2O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전자가 4개지만은 프로톤도 4개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네런스트식을 쓰면은 역시 산소가 발생하는 그 반응도 pH에 따라 의존하는데 pH가 하나 바뀔 때마다 약 60mV씩 음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지만은 이제로 값이 수소 발생은 0V인데 산소 발생은 1.23V예요. 1.23V 약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높은 데서 시작해서 기울기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산소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보다도 더 낮은 상태, 그죠? 포텐셜 낮은 상태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 그래프보다 더 높은 포텐셜 영역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혼성전이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면은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여기 이제 0.76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환원은 여기 예를 들어 0V부터 이렇게 갔다고 쳐보세요. 이게 이제 0V부터 가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표준 상태니까 pH가 0이죠. 프로톤 농도가 1이니까. 그래서 pH 1은 0이니까. 근데 이제 저기 수소 이온 농도가
점점점 낮아져요. 즉 pH가 올라가면은 이 전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간 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pH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이만큼 가면은 요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중간 상태에서의 혼성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혼성 전류에서의 애노드와 캐소드 전류는 같으니까 이 요 전류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죠? pH가 더 이동하면 어때요? 더 이동하면 전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더 혼성 전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굉장히 알칼라인 솔루션에서는 요게 혼성 전류가 거의 열역학적인 전류와 같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좋겠죠, 그죠? 예. 그죠? 여기 이제 잘 정리해놨습니다. 얘가 pH가 증가하면 수소 발생 곡선도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성자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 요 그래프는 안 변해요. 따라서 혼성 전류는 점점 -0.76V, 즉 우리가 원하는 이론적인 값에 근접하게 된다. 그죠?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또